삼성과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 캠퍼스에서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4개 은행은 각 5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세피 협력 NGO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세피에 입고한 청년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 시기는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4대 은행 주요 관계자, 그리고 아이들과 미래재단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생태계 확장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에 힘쓰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4PY 공공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올 하반기부터 협약에 참여한 4개 은행들이 참여하는 금융특화 프로젝트 과정을 개설합니다. 4개 은행들은 1학기 기초 소프트웨어 교육을 마친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핀테크 관련 기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를 선택한 교육생들은 은행 임직원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실전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빠른 디지털 전환 속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사회적 난제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박람회에서 금융특화관을 통해 청년들은 좀 더 많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사피 생태계의 확장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생태계 확장을 응원합니다.